감옥에 있는 거 너도 알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재영이가 말했던 게 어제 생각났어요. 사실은 고모 고등학교 친구 중 하나가 자기한테 아빠 편지를 전달해줬다고요. 내 친구? 내 친구 누구? 정말이야?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네, 고모. 분명히 그랬어요. 가족이 사는 곳에서 테러를 하는 것과 다른 곳에서 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유년 시절에 겪었던 일들이 있었다거나 혹은 그냥 실험하기 편해서 그랬어요. 실험이요? 어떤 실험 말씀이십니까? 신경가스는 이미 많은 전쟁에서 살상무기로 사용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실험이 왜 필요하다는 겁니까? 당신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내가 말하는 건 아주 어려운 실험이에요. 상상도 못할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